나폴리의 괴물수비수 김민재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지난 여름 페네르바체를 떠나 이탈리아 명문구단인 나폴리로 이적했습니다. 국내 축구팬들은 김민재 선수가 5대리그인 세리에에서 뛴다는 소식에 많이 놀랐는데요. 드디어 5대리그에서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벌써 나폴리로 이적한 후 한 경기 휴식을 빼놓고 모든 경기에 출전하며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피지컬과 빠른 스피드 그리고 과감한 공격 가담으로 이탈리아 세리에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최근 세리에A 디펜딩 챔피언인 AC밀란과 지난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한 리버풀을 상대로도 탄탄한 수비를 과시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활약으로 나폴리는 리그 무패를 달리고 있고 챔스 조별리그에서도 무패로조 1위를 하며 팀에 완벽히 적응했습니다. 이런 김민재 선수의 활약으로 이탈리아 언론들은 기사를 쏟아내며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투토 나폴리는 김민재는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내에서 경기당 평균 4번의 공중볼 경합에 성공했다며 이는 리그 내 압도적으로 우세한 수치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한국인 수비수는 칼리두 쿨리발리를 대체하는 매우 어려운 임무를 맡았다면서 세리에A와 나폴리에서 김민재의 영향력은 놀랍다고 칭찬했습니다. 또 해당 매체의 다른 기사에서도 김민재 선수의 칭찬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현재 오바메양의 에이전트로 활동 중인 오스카 다미아니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선수의 이름값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라며 나폴리는 올 시즌 훌륭한 영입을 했다. 쿨리발리는 강하지만 실수가 많았던 선수라며 그를 대체한 선수는 쿨리발리보다 더 강한 선수라고 김민재 선수를 칭찬했습니다. 이어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축구 매체 아레나 나폴리는 소문에 따르면 곧 EPL 열어 B클럽이 김민재 영입을 경쟁할 것이다. 잔류를 포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수도 있다며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탈리아 언론은 김민재 선수를 극찬하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리그 6경기와 챔스 2경기밖에 뛰지 않았지만 이때까지 보여준 모습이 충격적이어서 더욱 흥분한 것 같습니다. 과연 김민재 선수가 지금 같은 활약을 쭉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